this way.웅 녹동강에서 출발하는 스페셜 드림모를 타고 심해 바보지 않으시로 시작합니다. 자, 첫 수는 반갑지만 애증의 한치가 나와주었습니다. 한치 오랜만에 보네. 야, 아주 반가운 녀석이죠. 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역시 삼봉의 이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자, 서해에서 썼던 바로 히트했던 그런 애기들을 잘 챙겨가셔서 삼봉이 먹히지 않을 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이네요 이번엔. 네, 당일 사용한 채비입니다. 085 합사에 직결로 볼베어링 도레를 연결했고요. 자, 카본 3호줄에 봉돌 단차 20cm, 가지줄 50cm를 주고 35에서 45 일반 봉돌을 사용했습니다. 자, 입질 패턴은 역시 아래로 살짝 당겨주는 예, 그런 일반적인 심해 갑오징어의 입질 네, 패턴이었습니다. 신살에 예, 좋은 놈 하나 나왔습니다. 신살. 네, 오전 내내 별 조과를 보지 못하다가 오후에 물이 바뀌고 예, 그래도 한 마리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백만년만에 네, 역시 입질 패턴은 자, 살짝 로드가 들릴 때 아래로 살짝 꿈뻑하는 네, 그런 일반적인 입질이었습니다. 오, 쏘아진다. 오, 쏘아진다. 아, 힘들게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아이씨. 자, 이번 갑오징어 영상은 네, 특별한 조과가 없었기 때문에 예, 조금 드릴 말씀이 예, 많이 부족합니다. 아씨, 귀걸림 이렇게 있어. 자, 조과가 좋지 않자 아, 조금 드물게 자 여밭을 심해서 공략해 봅니다. 진짜 문어네. 쭈꾸미야 문어. 진짜 문어네. 네, 조항이 좋지 않아서 단차를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영으로도 변화해보고 가지줄기도 변화를 해보고 많은 애기를 사용하고 변화를 꽤 하여 보았지만 역시 조항은 어려웠습니다. 자, 당일 장원이 내수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자, 제 채널에서 한 번도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돌돔 덜덜이 낚시를 자, 생활낚시의 대표로 한번 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시도해보았습니다. 미끼를 홍고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잡어들의 공격으로 역시 또 힘든 날이었습니다. 자, 덜덜이 낚시라 함은 역시 다단체 비에 지렁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까요? 잡히면 좋은 곳이고 안 잡히면 그냥 반찬거리를 준비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 사용한 채비는 자, 2호 합사에 백경에서 나온 6단 채비를 사용했고요. 최초 2단으로 사용하다가 추후 4단으로 변경했습니다. 네, 홍무시를 사용했고요. 40호 일반 봉돌을 사용했습니다. 아유 이씨. 자, 돔 특유의 꾹꾹 쳐박는 예, 손맛이 오길래 예, 살짝 긴장했지만 아쉽게도 상사리가 3마리가 달려서 나왔습니다. 한 돔 3마리입니다. 한 돔 3마리.
아, 이번엔 뺀진 줄 알았는데. 돌아버리겠다. 아유. 자, 돌돔 돌돌이 낚시 있어서 뭐 다른 거는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자, 중요한 것은 미끼를 키우는 건 외에는 없습니다. 진짜 바늘의 크기만큼 쪽감이나 가위 같은 걸로 잘라서 그 바늘 크기만큼만 달아서 미끼를 끼우면 됩니다. 참돔 사면타. 와, 나 역시 돌돔 돌돌이 낚시도 당연히 조항이 좋지 않았는데요. 자, 오전 내내 배에서 세 마리만 나오다가 자 오후에 조금씩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또 뭐냐? 자, 궁금해하시는 돌돔의 입질 형태입니다. 초록대 끝을 잘 봐주십시오. 우와! 야, 씨, 드디어 한 마리 잡았다. 자, 돌돔과 열기 입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자, 돌돔은 조금 더 파워 있게 탈탈탈탈거리는, 자, 덜덜이라기보다는 털털이라고 할까요? 예, 조금 더 강력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자, 많은 마리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하는 대상어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에이, 두 마리. 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지겨울 정도의 열기 입질이 이어졌는데요. 자, 돌돔이 나와주면 행운이고 너무 좋은 것이고, 자, 역시 나오지 않는다면 자, 반찬거리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생활 낚시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돌돔 덜덜이 낚시입니다. 자, 이틀간 자 갑오징어 낚시와 돌돔 덜덜이 낚시를 자 검은도권에서 한번 해보았는데요. 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자 이 금차 이번 태풍 같은 바람에 물이 좀 뒤집어지면 좀 변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둘째 날 자 배 전체에서 나온 돌돔 자 벤치죠. 자, 전체 족과입니다. 자, 방생 많이 하고 자, 반찬거리 할 것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식구들과 돌돔회와 자, 갑오징어 튀김으로 예, 행복한 저녁을 보냅니다. 자, 이번 한 일주일간의 어떤 태풍 같은 바람이 자, 바다를 살짝 뒤집어 놓는다면 자, 조과가 어떻게 될지 예, 궁금해집니다. 자, 늘 부족한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풍락 채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